/사진 등호 SPS 플러스 당신에게 유리한 밤. 야간개장 방송화면 캡처. 야간개장에서 연애 칼럼니스트 곽정은과 배우 임정은의 일상이 공개됐다. 5일 오후 방송된 SP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당신에게 유리한 밤. 야간개장에서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곽정은과 임정은의 모습이 그려졌다. 곽정은은 한 대학원 안테라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때 같은 직장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후배였다. 그는 곽정은과 같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발표 준비를 위해 후배를 만난 곽정은은 발표 예행 연습을 했다. 이를 들어본 후배는 손뼉을 쳤다. 둘은 발표 전 식사 해결을 위해 노천 카페로 향했다. 그리고 피자를 주문했다. 식사 중 후배는 곽은정에게 예전에 생각나. 새벽에 이 물결표 사인 3시까지 일하고 홍대 가서 일 물결표 사인 2시간씩 놀았다. 그때 선배가 딱 2시간만 춤추고 가자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후배는 벽을 보면서 춤췄다. 서로 상호작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자 알아서 춤추다가 같이 클럽에서 떠났다고 폭로했다. 이후 수업에 들어간 둘은 발표를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곽정은은 출연진에게 시간을 초과했다. 그래서 교수님이 점수를 깎겠다고 하셨지만 다행히도 감점을 안 하셨다고 밝혔다. 곽정은과 후배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태원에 있는 한 양꼬치 집으로 향했다. 얼마 후 곽정은의 친구, 그리고 친구의 남사친 두 명이 찾아왔다. 양꼬치에서 식사를 마친 일행은 볼링장에서 게임을 즐겼고, 바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임정은의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다. 임정은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첫째가 유치원에 다닌다. 거기서 만나게 된 첫째 아이 친구들과 엄마들이 우리 집에 왔다. 성향이 잘 맞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다. 든든한 육아 동지이자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라고 밝혔다. 임정은이 준비한 음식은 카레. 다른 엄마들도 유부초밥, 케사디아, 치킨너킷 등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은 집에서 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이후 엄마들과 아이들은 티셔츠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모임을 마친 후에도 임정은은 또다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출연진은 임정은의 남편으로 예상했지만 육아 모임에 만났던 엄마들이 자녀들을 재운 후 다시 임정은의 집으로 찾아왔다. 임정은은 오미자 스파클링, 차돌박이 샐러드 등을 마련했다. 임정은을 포함한 엄마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어느 날, 임정은은 육아를 남편에게 맡긴 채 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었다. 바로 술집이었고, 거기서 배우 기래연을 만났다. 기래연이 언제 만났었는지 물어보자, 임정은은 십몇 년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사실 둘은 스승과 제자로 만난 사이였다. 기래연이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 묻자 임정은은 친구들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때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남편이 나한테 덮어라고 말했다. 유독 나한테 관심이 없었다. 나보다 3살 어린데 그렇게 하니 신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정은은 내 진로에 대해 고민했었다. 준비가 부족해서 늘 연기에 자신 없었다. 근데 결혼하고 난 후에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기래연은 과거에는 연예인이 되겠다는 부담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보인다. 임정은은 기래연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다. 앞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